강아지를 정말 접할 수 있는 그 어린 나이에도 새끼들을 많이 접했거든요. 강아지랑 같이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계기가 됐죠. 어떤 계기는 뭐냐면 아끼다 견종이라는 개를 하나 보게 됩니다. 근데 아끼다 견종이라는 개를 보고 난 다음에 야 너무 좋다. 그때가 88년도 정도 됐을 겁니다. 88년도였는데 무지 비쌌죠. 강아지 값도 되게 비쌌을 당시에요. 그거 보면서 야 이런 순종도 있고 이런 개도 있고 근데 강아지 값 자체가 비쌌어. 뭐 진돗개 세파트로 5만원 10만원 이렇게 할 당시인데 아끼다를 거금 50만원 줬습니다. 예, 50만원 주고 예, 50만원 주고 하나를 딱 사러 갔습니다. 근데 5만원 깎아주더라고요. 그게 2년이 됐어요. 첫 번째 2년이 된 겁니다. 근데 그 2년이 됐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강아지 끌고 이제 데리고 다니죠. 데리고 다니는데 뭐를 해야 돼요? 순종을 끌고 다니니? 응? 자랑을 해야 되죠. 자랑을 해야 되는데 뭐를 해야 돼요? 하다못해 앉아엎드려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끌고 다니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 해서 열심히 해봤습니다. 되더라고요. 새끼 때부터 하니까 돼요. 군대를 갔죠? 해병대를 갔습니다. 해병대 가니까 뭐를 봤다? 군견을 만납니다. 자, 개 미쳐있는데 군견을 만났는데 앉아 엎드려 기다렸는데 기가 막히게 손 주고 차렷하면 차렷하고 지저으면 물어 그러면 물어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야, 세상에 이런 게 있나? 정말 눈이 동그래집니다. 자, 내가 가야 될 길은 뭐다? 이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